안녕하세요, 루루입니다. 제가 수영을 다닌 지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니다 보니 수영복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수경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신기한 것이 수제 수경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인터넷에서 수경끈 재료들을 구매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예전에 한번 만들어 봐서 영상으로도 남겨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안 까먹겠다 또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경끈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원하시는 수경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수경끈은 이렇게 탄성이 좋은 끈입니다. 총 6줄이 필요하고요. 둘둘 같은 색상을 하셔도 되고 각각 다른 색상들로 하셔도 됩니다. 색상은 자유입니다. 원래라면 끈이 매끈한데 저는 예전에 한번 꼬아봤던 끈이라 구불구불합니다. 이 끈도 원래 처음엔 매끈했습니다. 제 끈이 딱히 다른 종류의 끈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수경끈 길이는 제가 재봤을 때 120cm 정도 됩니다. 같은 색상끼리 둘둘 짝을 지어 끝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 중에 끈 하나를 잡아서 둥글게 돌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끈닦기를 할 건데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시간이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도중에 멈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쭉 이어서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작업하기 좋게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저는 자석 집게를 가지고 끈의 끝쪽을 잡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자석판에 붙여서 잡아 당기면서 따으면 편합니다. 저는 책상에 자석판이 있어서 책상 자석판에 붙여놓고 따보겠습니다. 색깔별로 다시 끈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차례대로 끈닦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집중해서 따줍니다. 조금씩 잡아당겨주면서 따주면 좀 더 단단한 매듭이 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냥 했습니다. 끝의 길이를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처음 시작했던 매듭과 마찬가지로 묶어줍니다. 길이가 안 맞는 끈은 가위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경끈 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수경끈 줄을 수경 구멍에다가 끼워 보겠습니다. 양 끝을 수경의 양쪽 구멍에다가 끼워줍니다. 끼우고 나서 최종적인 모습은 M자가 나오면 됩니다. 다음은 돼지 코 끼우기입니다. 수경끈의 양 끝을 돼지 코에다가 넣어줍니다. 인터넷에 보면 비즈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비즈를 구매해서 꿰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색깔을 맞추어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꿰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돼지 코 넣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잘 안 들어가면 양쪽 끈을 쫙 당겨서 끈을 가늘게 만들어준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 넣어주면 끈 끼우기가 수월합니다. 비즈를 다 끼우고 마무리는 종 모양 비즈를 달아주는데요. 종모양 비즈를 꿰고 나서 비즈들이 수영하면서 튀어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매듭을 굵게 묶어줍니다. 두 줄 두 줄씩 잡아서 일반 끈을 묶듯이 매듭을 만듭니다.
그리고 매듭 찍고 벌어진 끈들은 종비지를 살짝 내려서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끈 한쪽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비지를 꿰어주면 됩니다. 양쪽 다 완성이 되었으면 끈의 길이를 가위로 잘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준비해서 끈에 잘린 부분에 실올이 풀리지 않게 불로 지져줍니다. 이때 실올을 너무 붙여서 불을 붙이면 서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씩 서로 띄워준 다음에 불을 살짝 붙여줍니다. 지져진 끝을 손으로 한 번 더 꼭꼭 눌려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제 수경끈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수제 수경끈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나만의 수경끈 만들기는 특별하고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제 수경끈은 스타트 다이빙 할 때 벗겨지지도 않아서 저도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